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 미라클 모닝 대표이고요. 저기 K 미라클 모닝 출판사를 운영하고 책을 쓰는 작가 엄남미라고 합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지난번에도 진짜 너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가지고, 네. 인터뷰랑 저도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네. 얻고, 또 마인드 다시 리세팅 했는데, 아, 또 이제 오랜만에 또 다시 또 충전할 생각 하니까 네. 네. 너무 좋습니다. 저도 좋아요. 파이팅. 네. 그 일단은 그 작가님 이제 그 이력 네. 보니까, 네. 이제 고등학교 영어 교사로 재직하다가 꿈을 위해 과감히 나오셨다. 네. 고등학교 교사를 그만두게 한꿈 무엇인가요? 제가 네. 육아휴직을 3년을 하면서 아이들하고 이제 책을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우리 둘째가 제가 잠을 잘때 책을 꼭 읽어줘야지 잠을 자는 습관이 들었어요. 그래서 10년 동안 아이를 지금 책을 읽어서 이렇게 재웠는데 그 습관이 되게 좋았더라고요. 아이의 성격이 되게 안정적이고 어떤 상황에서도 아이가 평화로워요. 그러니까 되게 좀 책이라는 이 매체가 되게 중요한데 그쵸. 제가 그때 아나스타시아의 1권부터 9권까지 9권을 읽고 아이들을 자연에서 키우라고 해서 제가 양평의 전원주택을 갔어요. 그랬는데 정말 거기에서 아이들하고 너무 행복한 시간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육아휴직하면서 아이들하고 자연에서 보내고 자연에 있는 삶을 사니까 또 아나스타시아가 거기에서 좀 얘기한 게그 어떤 본성적인 삶, 원래대로의 삶. 그리고 또 이제 거기에서 이제 시골에 있다 보니까 약간 시간이 너무 느리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시하고 달리 시간이 너무 많으니까 제가 그때 이제 루이스의 I Can Do It이라는 나는 할수 있어 책을 번역하고 있었는데 거기에서 자연에서 이렇게 쓰니까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책을 출간하고 또 이렇게 번역서를 내다 보니까 또 루이스의 걸 내다 보니까 또 아이들이 도시로 이제 학교 때문에 왔는데 학교를 가지 말라는 거야. 엄마 학교 가지 말라. 아니 엄마가 학교를 이제 3년 동안 이제 육아휴직을 하고 있는데 엄마가 집에 있는 게 좋은가 보죠. 그쵸, 아이들한테. 그쵸, 그래서 아, 돈을 번다는 게 무엇일까? 아이들의 어떤 그런 아이들이 어렸을 때 엄마가 옆에 있어주는 것도 큰 일이다 하면서 그냥 과감하게 그 좋은 직장을 그냥 미래의 꿈, 그냥 저는 아이들하고 이렇게 막그 운동하고 자전거 타고 막 하면서 자연에서 놀면서 이렇게 책을 쓰고 이런 것들이 그리고 또 새벽에 그때 한 4시쯤에 일어나서 번역을 했는데 되게 기운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아, 책을 쓰는 일을 하겠다라는 생각이 그냥 들고 미래가 그냥 작가라는 게 그냥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냥 이게 어렴풋이 이렇게 스쳐 지나갔는데 제가 그때 벽에다가 이렇게 이쁜 편지지에다가 루이스의 판권을 다 따온다 이렇게 써놨거든요. 그때 시각화를 해놓은 거죠. 그래서 제가 꿈이 잘 이루어지는 단어는 열자로 제가 이렇게 미라클 맵에 써놨는데 열자. 그러니까 우리 잠재의식이 5살짜리 꼬마 애들이 얘기하는 그 말을 잘 듣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열자로 어떤 책에 보니까 어떤 목사님이 열자로 꿈을 적으면 잘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저도 그래서 딱 열자로 맞춰가지고 예쁜 이렇게 그런 크리스마스 이렇게 트리처럼 이렇게 하는 띠지가 이렇게 편지지로 해서 그때 막 이제 그때는 이제 시각화 이런 거 제가 막 이렇게 책을 많이 읽었었던 데라서 막그 현관문에도 붙여놓고 막 뭐든지 막 붙였어요. 그랬더니 그것이 저를 그냥 이끈 것 같아요. 그리고 선생님들이 같은 동료 교사들이 왜그 좋은 거를 다른 사람 좋은 일 시키냐 그냥 그 복직해서 1년만 다니고 결정을 해라 그랬는데 저는 아무런 어떤 그런 저항도 없이 그냥 나왔어요. 예, 가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직감이죠. 약간 내면에 있는 뭔가 깊은 그 목소리, 그쵸, 그쵸. 그다음에 내가 뭔가 더큰 거를 해야 될것 같은 그런 사명감. 그리고 또 학교를 다닐 때또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난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닌데 이걸 말을 계속 이렇게 내면 깊이 내가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닌데라는 생각이 떠올랐어요. 그러니까는 이게 어렸을 때 꿈은 이제 선생님이고 뭐 여러 가지 일을 했지만 학교를 갔는데 실제적으로 제가 그 교육 현장에서 막 아이들을 이렇게 계속해서 테이프 틀듯이 이런 걸 좋아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거를 막 도전하고 이런 걸 좋아하는데 약간 교육 과정을 따라야 되고 뭔가 제가 뭔가를 새로운 걸 시도했을 때는 그 교육 과정이 안 맞아서 다른 그 선생님들하고 차별화가 돼가지고 약간 좀 새로운 교육적인 뭔가를 도전을 많이 했는데 커트를 당했어요. 그래서 아, 이게 창의적이지 않구나 하면서 약간 그런 교육적인 현실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하면서 네. 이제 대학원도 다니면서 네. 다른 공부도 해보고 해서 네. 뭔가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들었고 그다음 육아휴직 3년을 하면서 제가 책을 좀 많이 읽었어요. 네. 그러니까 약간 부모교육, 아이들 키우면서 너무 좀 힘든 부분 이런 부분을 부모교육을 네. 다니면서 이제 약간 영적인 그룹이 만들어진 거예요. 친구들끼리.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거. 지금 유행하는 모든 책들을 제가 15년 전에 다 봤거든요. 그래서 뭐 바이런 케이트나 뭐 루이스의 모든 그런 어떤 영성 관련 책을 네. 그때 부모 교육하면서 친구들하고 같이 읽었는데 거기에서 보니까 내 영혼, 직감이 말하는 그 내면의 목소리를 따라야 된다라고 그때 아까 아나스타시아도 네. 또 자연에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이 모든 것들이 그러니까 시각화 가장 중요한 거죠. 시각화 확언. 지금 우리가 기적의 1초 습관에도 나와 있지만 네네. 그 습관들. 그러니까 미라클 모닝 습관들이 그때 당시에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되게 뭘 해도 피곤하지가 않은 거죠. 그러니까 그런 공부를 하고 막 시각화하고 학원하고 사람들하고 계속 영성 공부하고 그 다음에 낮에는 아이들 뭐 아이들하고 놀아주고 뭐 한강에 애 뒤에 뭐 태워가지고 네. 막 이렇게 그 운동을 하면서 이렇게 했던 것들이 네. 저한테는 그게 맞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책을 쓰고 그리고 이제 딱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아, 내 이름으로 된 책을 한 권 내자. 이것이 하나의 저의 목표였어요. 네. 그러니까 꿈이었죠. 그러니까 네네네. 꿈이 나한테 이제 온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루이스의 사명이 딱 들어와가지고 네. 그걸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 그거 한 번도 후회한 적 없으세요? 교사 그만두고? 아니 저는요 이때까지 네. 살면서요 네. 모든 거에 대한 후회가 없어요. 아, 후회 없으세요? 하나도 아. 없어요. 아무것도. 어떤 일을 했더라도요 네네. 그 순간에는 제가 올바르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맞다고 생각해서 그 순간 자체를 네. 완전히 그러니까 오늘이 내 마지막인 것처럼 산 네. 거죠. 그러니까 오늘도 이제 인터뷰하는 게 마지막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쵸, 네. 내일은 몰라요. 그쵸, 네. 왜냐면 내일이 오늘이지. 그러니까 내일 되면 오늘이 내일인 것처럼 네. 내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쵸. 오늘 이 순간밖에 없어요. 그래서 맞아요. 강수진이 이런 발레리나의 네. 그런 책도 읽어보면 나답게 네. 걸어가고 아,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아, 그런 책이 너무 좋아가지고 저는요 이제 이건복 우리 선생님도 책을 네, 좋아하시지만 네. 책이 너무 와닿아가지고 책을 전부 다 뜯어가지고 코팅을 했어요. 오, 그래가지고 이제 집안 곳곳에 완전히 현관부터 시작해가지고 온 군데에 대박이다. 붙여놨어요. 네. 와, 그때 책에 너무 감명받아. 그때 강수진이 새벽 4시에 남산 도서관을 갔어요. 그러니까 발레도 해야 되는데 그치.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니까 막 그 리틀 엔젤스 그 학교 다니면서 남산에 새벽 4시를 가는 그런 그래서 역시 뭔가 세계적으로 되거나 특별한 사람은 뭔가 다른 사람하고 다른 특별한 습관이 있구나 이런 거를 배웠죠. 맞아요. 그러니까는 어떤 전 세계적인 발레리나 그 선생님한테 띄어가지고 이렇게 중학교 때 이렇게 유학을 가게 되고 그래서 뭔가 책을 통해서 잠재의식에 네. 이런 성공 습관을 제가 다 장착시킨 것 같아요. 그러니까 루이스에이도 역시 마찬가지로 어렸을 때 막 가난하고 막 의붓 아버지한테 막 성적인 뭐 이런 학대를 당하고 했지만 이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한 가지 계기가 돼서 이제 삶은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친구 같이 세미나 갈래? 어디 강연이 있는데 갈래? 했는데 친구는 이제 그날 안 간 거예요. 근데 네네. 이분은 아, 왠지 집가 그냥 가라는 목소리가 들려서 혼자 갔어요. 그랬는데 그 강연에서 생각을 바꾸면 삶이 바뀐다. 그래서 이분도 어렸을 때 가난하고 뭐 수많은 고통이나 어떤 억제된 삶을 살았는데 네. 그 한마디가 이 사람의 삶을 바꾼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완전 자기를 바꾸는 이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데 이제 자기계발서를 많이 읽고 긍정에 관한 거를 완전히 이분은 계속 그 연불처럼 잠재의식에 각인을 시키기 위해서 긍정적인 확언을 계속했더니 이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막 돈도 못 벌고 통장이 얼마 없었는데 내 수입은 꾸준히 증가한다라는 걸 계속했어요. 하루에 몇백 번. 그랬더니 이제 이분이 학원에 시초인 거죠. 그러니까 15년 전에 이런 것들이 이제 미국에서 계속 유튜브에서 또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시작했더라면 계속 이제 사람들이 이제 그때 성장한 채널들이 지금 미국에 많이 있는데 이제 그래서 다른 사람은 한 번 하고 말아요 학원을. 네, 네. 그래서
뭐 그 꿈이 있잖아요. 네. 꿈이 있으면 꿈을 위해서 계속해서 뭔가를 자기한테 연료를 주입해야 되는데 한 번 하고 잘 될 거야 이렇게 하면서 뭐 안 되네. 근데 우리가 저기 토마토가 이렇게 나오려면 시간도 걸리고 그쵸? 계속해서 뭐 뭘 비료도 줘야 되고 뭐 물도 줘야 되고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한 그러니까 씨앗을 뿌리는 게 이제 화원이에요. 이제 그게 잘 되려면 우리 이곤복 선생님이 계속 책을 읽으면서 말을 하고 다른 사람들한테 뭔가 베풀려는 의도를 가지시고 예 비료를 계속 주듯이 성장시켜야 돼. 그래서 책은 되게 좋은 게 뭐냐면 성장이야, 성장. 맞아요. 어떠한 책들도 배울 게 있어요. 왜냐하면 그 책이 별로 쓸모가 없다라는 책도 내가 그걸 통해서 아 이게 쓸모가 없네. 아웃 이런 것도 역시 내가 나한테 배움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성장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사물을 보는 관점을 키우는 그런 어떤 인사이트를 만드는 게 이제 책이니까 지금 성장 읽기 채널이 정말 성장하고 있고 네 책을 아주 잘 리뷰를 해주시고 올바르게 다 정리를 해주셔서 저도 잘 보고 있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그만뒀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학교 가서 퇴근했으면 지금 뭐 여기 못 왔겠죠. 그렇죠, 그렇죠. 작가님은 이제 그 과감하게 이제 교사직을 던지신 거잖아요. 네네. 근데 많은 사람은 사실 이제 나도 변화를 주고 싶고 지금 삶이 불만족스러운데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결국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변화를 선택하지 못하고. 그렇죠. 이런 분들에게 좀 해주고 싶으신 말씀이시죠? 저는 선택의 기준이 가슴이 떨리냐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학교에 있을 때 저는 어쨌든 꿈은 어렸을 때 선생님들을 봤고 또는 또 아빠나 이런 주변 분들이 선생은 좋은 직업이다, 안정적인 그쵸, 직업이다. 네. 뭐 평생 이제 그쵸. 연금 나고 그러니까는 이제 그거를 말을 들었기 때문에 나는 어렸을 때 이제 사회의 목소리에 저의 귀를 기울인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선생님이라는 걸 실제로 제가 보지 않고 그리고 또 제가 존경하는 선생님들이 많았어요. 저희 때는 이제 막 중학교 때 영어 선생님 이런 분들 진짜 참 스승들이 많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보고 아 나도 저 선생님처럼 되고 싶다 했는데 저는 그런 참 스승이 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한테 열정적으로 가르치고 아이들한테 좋은 영향력을 줬지만 이제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저한테는 이제 약간 그러니까 저는 예전에 항공사에서도 있었는데 그러니까 약간 똑같은 일을 하는 거 그러니까 기계적으로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 걸 저는 좋아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저는 항상 새로운 거 그러니까 독서 지금 뭐 출판사 하고 있지만 새로운 콘텐츠를 계속 들어오고 매일 아침마다 책을 읽는 거는 어제와 다른 내용들이잖아요. 그러면서 또 똑같은 책을 나중에 봐도 또 다르고 그래서 아 나는 되게 새로운 도전이나 창의적인 걸 좋아하는 사람인데 또 이렇게 막 움직이면서 뭔가 이렇게 좀 공간이 이렇게 탁 트여진 곳을 좋아하는데 약간 이제 어떤 이게 공간이 이렇게 가둬져 있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걸 별로 좋아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집에 있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해서 밖으로 무조건 나가요. 아침에도 막 산에 올라가고 이렇게 보낼 때. 그 이제 가슴이 떨리는 선택을 한다라는 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지금 취하고 있는 안정을 포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두렵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가슴이 떨리면 두려움이 안 느껴져요. 그러니까 선택의 기준이 만약에 두려움이나 뭔가 불안함이 느끼면 그건 내 꿈이 아닌 거예요. 가슴이 떨린다. 그러면 내가 뭔가 있잖아요. 세계 여행을 가고 싶다고 해서 만약 진짜 이게 가슴이 떨리면요. 앞도 뒤도 뭐 아무것도 안 보고 그냥 가요. 예를 들어서 약간 유시어 같은 분이 있잖아요. 그분은 가슴 뛰는 삶을 살잖아요. 매번 히말라야 가가지고 그 아이들을 보면서 그 아이들의 눈에는 별이 있다고 하면서 그렇게 그런 어떤 집시 같은 삶을 사는 게 이분의 어떤 특징인데 이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시인 유명한 시인이 된 건 책이었어요. 이분은 종로서적이 예전에는 우리 저기 종로 5가에 있었지만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러 가거나 그랬을 때 종로서적에 가서 시들을 거의 읽고 외워버렸어요. 그러니까는 뭔가 아웃풋이 나오려면 인풋이 있어야 되는데 그 꿈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가슴 뛰는 거가 뭘까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할 때 여러 가지의 어떤 직업군을 경험하고 거기에서 저건 나한테 맞는 것 같아. 더 맞는 것 같아. 가슴 저거 보면 저 사람 보면 나 가슴 떨려. 그러면 그걸 딱 정해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너무 한정적인 공간과 시간에 있잖아요. 근데 이걸 넓힐 수 있는 방법은 책밖에 없어요. 책. 그래서 가슴 뛰는 어떤 삶을 선택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면 그 다리람카의 가슴 뛰는 삶을 살아라 그 책이 약간 좀 채널링이긴 하지만 이 인류가 전부 다 한 80에서 몇 퍼센트가 자기가 하기 싫어하는 일을 한대요. 그렇죠. 그래서 왜 성공하는 사람들이 적냐면
진짜로 자기가 정말 좋아하는 일을 하면요, 그게 일인 것처럼 느껴지지가 않은 거죠. 놀이처럼 느껴져서 네. 너무 아침마다 설레는 거죠. 정지용 회장처럼 네. 아침마다 막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나 일하러 가고 싶어. 그 이분도 약간 그 달리기를 좋아해서 거기 이게 출근하실 때 현대 거기 본사로 가실 때 달리기를 하셔서 가셨어요. 그러니까는 너무 너무 즐거우니까 아이처럼 뛰어다니는 거죠.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는 게 설레고,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다니는 직장이 지금 내가 뭐 제가 어떻게 뭐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네네. 뭐 그건 다 생계에 관련된 네. 거니까 정말 미래까지 행복하고 후회 없고 매 순간 그냥 행복한 삶을 살려면요 네. 자신이 아침에 일어났을 때 설레는가를 보셔야 돼요. 내가 정말로 일어나는 게 기분이 좋게 일어나는가. 아, 내가 아침에 일어났을 때 뭔가 소풍 가는 것처럼. 근데 사람들은요, 다들 굿모닝 할 때 모닝이라는 말이 좀 약간 막 이게 좀 애게 이게 징징댄다 이런 에이. 거잖아요. 그 아침마다 일어나다 이러면서 일어나기 싫다. 그래서 근데 거기다 구슬하는 이유는 뭐냐?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일이 있을 거야라고 해서 어떤 굿모닝이라는 거. 기대 굿. 그래서 아침에 일어날 때 보면은 정말로 개운하고 가뿐하고 뭔가 설레고 이러지 않으면 그치. 그 일은 나한테 별로 미래의 어떤 비전을 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가슴 뛰는 삶을 살고 정말로 부자가 되고 싶고 정말로 모든 면에서 풍요롭고 남한테 가치를 기여하고 자기 개발을 해서 실현을 하고 싶은 분들은요. 아침에 일어날 때 이게 정말로 하루가 기대되는가. 정말로 아침에 일어났을 때 소풍 같은가. 이거가 아니면 약간 좀 계속해서 자기 자신한테 질문을 해봐야 돼요. 명상을 하거나. 그러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소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개장수가 네. 개를 끌고 갈 때 자기가 죽으러 가는지 알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개장수 발걸음이 저기서부터 멀리나면 얘는 울거든요. 막 끼익끼 우는 소리도 되게 처량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현대에 사는 사람들이 어렸을 때부터 자기가 뭘 원하는지 그런 거를 해주는 기관이 없어요. 그쵸, 꿈. 없죠. 예, 교육이 없죠. 그런 교육이. 예, 근데 지금은 우리가 이제 자기개발 해가지고 책이나 이렇게 보고 어떻게 해서 이상적인 삶 이렇게 써봐가지고 이렇게 골라내는데 네. 그래서 정말 아침에 일어났을 때 행복하거나 설레거나 이런 사람들만이 성공하게 해요. 그래서 만약에 정말로 우리 이건보 선생님이 그 이렇게 지금 부에 관한 것도 많이 해주시고 그다음에 이렇게 자기개발서를 많이 읽어주면서 리뷰를 해주시지만 여러분들이 이런 걸 보시고 나서 정말 나는 저 사람처럼 살고 싶어. 나는 저 롤모델이 나한테 맞아.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내가 존경을 하게 된다. 그럼 그 사람의 어떤 특징이 내가 닮기를 원하는 거지? 네. 그러면 그걸 자꾸만 봐야 돼요. 예, 그러면 그 사람이 가진 그 특성이 있는 그 책을 많이 보고 그쪽으로 가다 보면 가슴 뛰는 일들이 와요. 예. 그럼 작가님은 약간 뭐 해묵은 논쟁이긴 한데, 우리 좋아하는 일과 잘하는 일, 여기에 대해서 뭐 많은 유튜버들이 얘기하고, 뭐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좋아하는 일을 해야 된다는 입장도 있고, 잘하는 일을 해야 된다는 입장도 있잖아요. 작가님 어느 쪽? 좋아하면 잘하게 돼 있어요. 그거는 분리 아니에요. 네, 근데 이제 처음 딱 났을 때는 네. 이제 분명히 지금까지 해온 것도 있고 경험도 있으니까 잘하는 일이 분명히 있을 거고 네. 또 하지만 마음속에 딴 게 아니 근데 그걸 잘한다고 네. 볼 수는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걸 선택하냐 그거죠. 제 얘기는 좋아하는 게 잘하는 일 중에서 가슴 떨리는 일을 해야 돼요. 그건 좋아하는 일이네요. 그럼 네. 만약에 왜냐하면 취미가 만약에 내 등산이에요. 네. 그러면은 계속해서 그것만 하는 거죠. 그쵸. 그러면서 그것이 네. 자기한테 일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등산에 관한 거 모든 지식이 있기 때문에 그쵸. 등산 샵을 네. 차리는 거죠. 네. 그러면은 사람들한테 더 잘 이렇게 비즈니스를 할 수 있어요. 네. 왜냐하면 그게 너무 좋으니까. 그쵸, 그쵸. 그러니까 저도 이제 이렇게 사업을 하면서 이렇게 거래를 하잖아요. 네. 그러면 어디 가서 이렇게 사람들하고 얘기하면은 이분은 뭔가 이렇게 물류팀에 있는데 아 이분은 백패킹을 좋아해요. 그래서 텐트 얘기하고 막 이렇게 그런 얘기하면은 막 얼굴에서 막 힘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막 강연을 가서 이렇게 뭐 비전 보드나 이런 거 만드는 걸 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자기 꿈 얘기하라고 그러면 너무너무 기뻐요. 그치. 근데 다들 그렇게 안 살고 있는 거죠.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걸 적극적으로 만들어서 내가 어떤 이미지를 많이 보면서 이 시각화를 내가 뭘 이렇게 좋아하나 보면 사람들이 시청팔고 아 내가 이런 걸 좋아하는구나 해서 약간 그쪽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하는 일이 생계 때문에 네. 약간 잘하지만 좋아하진 않는다. 그럼 네. 그걸 하면서 좋아하는 일을 계속해서 이게 조금씩 해주는 거죠. 거기에서 에너지가 나오거든요. 네네. 그러면 여기에서 좀 약간
이렇게 싫어하는 일이 있어도 잘하지만 싫어하는 일이 있어도 요 좋아하는 일 때문에 가슴 떨리는 일 때문에 그것이 나를 이렇게 계속 일을 하게 하는 유지하는 그 힘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뭐 30대, 40대, 50대라지만 100세 시대를 살아야 되잖아요. 그럼 네. 50년 동안, 그쵸. 60년 동안 뭘 할 거예요? 가장 그래서 김영석 교수님 아시잖아요. 102년 동안 지금 사셔서 그분이 하시는 말이 뭐냐면 우리의 육체는 20에서 30살이 되면 이제 전부 다 노화를 겪어요. 네. 체지방도 많아지고 근육이 떨어지고. 그런데 그래서 이제 이게 40세가 더 정점이 되면 이제 육이나 이런 물질에 관한 거는 전부 다 아래로 이렇게 추락하는데 정신이 이렇게 추구하거나 정신이 이렇게 행복한 사람은 그때부터 40세부터 이게 계속 70세, 75세까지 계속 상승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물질은 전부 다 이 마음에서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마음이 행복한 사람은 뭐든지 다 행복하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감사 나오지만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채워져요. 그래서 먼저 봐야 될 게 내 지금 마음 상태가 어떤지. 그래서 내가 지금 너무너무 행복하지 않다. 네. 내가 이 일을 하는데 너무너무 행복하지 않고 스트레스 받고 병든다. 그럼 그거 하지 말아야 돼요. 아. 왜냐하면 그거 내가 나하고 안 맞는데 억지로 하는 거니 오래 못해요. 어차피 나오게 될 거. 그렇죠. 빨리 그만두시고 자신이 진짜로 원하는 게 뭔지 공부해가지고 다른 걸 해요. 그래서 만약에 회사를 지금 다니고 있다. 그러면 다니면서 계속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보면서 그거에 관한 거를 공부를 하고 책을 보면서 이제 지식이 좀 키워지면 아 이제 나와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면 이제 나와서 창업을 하거나 이렇게 해도 되는 거죠.